토지 29회입니다. 1911년의 5월, 용정촌 대화재는 시가의 건물 절반 이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절에 피신한 서희 일행은 용의와 길상, 월선이 이민의 홍이, 그리고 간도에 오면서부터 서희 시중을 들게 된 새치미와 부엉이를 하는 달래 오망이, 일꾼 두 사람이었다. 절로 오게 된 것은 지난 3월 포교하러 왔었던 중 본연이 일본 통감부 파출소의 서기였던 최기남의 협조를 얻어 사찰 건립에 착수하였을 때 서희는 적지 않은 금액을 휘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절로 피신해온 사람은 서희 일행만은 아니었지만 용정촌의 교포 이재민의 대부분은 천주교 성당으로 혹은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 경상도 하동 땅에서는 삼천리박, 두만강 너머 북녘에 있는 남이 땅에는 5월에도 찬서리가 내린다. 서희는 절방 하나를 비워 간신히 하룻밤을 보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뜰하게 끌어다 놓은 짐짝을 의지하고 혹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악몽 같은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아왔을 때 공포와 절망, 그리고 추위 때문에 사람들 얼굴은 모두 불빛이었고 고량을 섞은 주먹밥으로 아침 요기를 한 뒤에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불 혹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과 떨어져서 헛간 처마 밑에 이불을 감고 짐짝처럼 나뒹그러져 있는 것은 이민애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만 없었더라면 송장으로 잘못 알았을지 모른다. 남정네들은 어지러운 절마당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는가 하면 용정촌을 끼고 서남으로부터 동북쪽을 향해 흐르는 해란강을 바라보며 말라 터져서 피가 배어난 입술을 떨고 덜어는 불탄 자리를 살피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 내지막에서 월선의 삼촌 공노인이 찾아왔다. 거기까지는 불이 안 갔다께서 맘 놓고 있으십니다. 소금에 절인 푸성기처럼 후줄그레한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월선은 공노인 어깨 넘어 저만큼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용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슬아슬하게 불은 면했다마는 용정이 망했구나. 몸집이 작달막한 공노인은 피곤해 지친 듯 서희를 보러 간다면서 절방 쪽으로 종종 걸음이다. 얼마 후 돌아온 그는 아가씨께 우리 집으로 옮기시도록 했으니 너희들도 집으로 가자. 한 데서 이래가 되겠나? 이민애가 가지 않을 것이 뻔했고 용희도 평소 공노인을 피하는 터여서 월선은 애기씨가 가시는데 방을 두세 개는 쓰시할끼고 우리는 그만 여기 있다가 빈터에 막이나 쳐서 나가것입니다 하고 사용한다. 공노인은 고개를 돌려 굵고 핏기 어린 눈을 굴리며 용희 쪽을 바라보다가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싸서 하는 고생을 내가 말리겠나? 너 숙모가 말리겠나? 화를 내며 중얼중얼 중얼거리며 돌아간다. 공노인은 용이 못나고 이민애가 악독해서 조카 딸이 고생한다고 늘 그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었다. 공노인이 돌아가는 것을 먼 발치로 본 용이는 백양나무 밑으로 옮겨가 앉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묵어야 그새 3년이 지나갔구나. 여이어서 더욱 길어진 영팔이 얼굴이 떠오른다. 3년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해수로는 3년이지만 만 이태가 되는 셈이다. 그때 영팔인의 식구들과 용의 식구들은 한 집에서 복닥거리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팔인은 길 떠날 채비를 차리는 것이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천보산 동광에 광부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 따라가 보겠노라는 대답이다. 무신 그런 뜬금없는 말을 하노? 그러면 니도 광부가 되었다 그 말이가? 언제까지 일하고 있을 수 있나? 거기 가봐서 있을만 하면 식구들 데리갈란다. 뭐? 날삭스로 쳐서 50전을 준다카이? 안 된다. 그런 돼지도 않을 소리 집어치우고
나랑 장시나 하자. 미처는 애기씨가 좀 주실 모양이니. 내사 장시는 못하겄네. 와 못하겄노. 장시도 이골이 나야 하는 기고 땅 파먹던 놈이 무신. 함은 하는 기지.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배워나오나? 그것도 그렇지만은 친한 새 동사 하는 거 아니거만은 친구 잃기 십상이제.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라. 굶어도 묵어도 함께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니만 따로 떨어져 나갈 끼고. 울먹였으나 기어이 뿌리치고 떠났다. 그러나 영팔이 식구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광산의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부터 천보산 동광은 청나라 변무독 진소상이 봉금을 하여 일이 없어졌고 돌아오는 길에 통포슬 근처에서 청인 땅을 얻어 붙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 외진 곳에 마적단이라도 오면 어쩔 끼고. 용이 다시 말리려 했다. 뭐 그리 외진 곳도 아니더마. 남은서부터 농꾼인데 믿을 거는 땅밖에 더 있겄나. 전보산에 같이 간 세림이 날 보고 복밀구로 안 가겄느냐고 했었다마는. 복밀구가 어딘데? 두둑에서 한 백리 된다카지. 어랑촌을 지내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가 복밀구라 카더마. 뭐 하는 곳인데? 금 캐는 곳이란다. 사금 나는 데가 있고 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금강이 있다 카더마. 한 10년 전만 해도 5천명이나 되는 강부가 일을 했다 카이. 굉장했던 기라. 요새는 금도 줄어들어서 그렇더라 캐도 심신찬이 벌이될 기람 감서. 하다못해 거기서는 나무들이 좋아서 수출 구워 팔더라도. 시일 없는 소리. 뭐 내사 안 가기로 작정했으니께. 어떤 나그네 말이 그곳에는 대놈들이 몰래 앵숙을 심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가면 큰일 난다는 기라. 그래서 홀몸이면 모를까 식구들 데리고 웃지. 그런 곳에 갔다가 아편쟁이라도 되면 신세 쫄딱 망칠 끼고 생각을 고치 무겁구마. 영팔은 구리핏 얼굴에 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같이 가자 카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집세기를 팔라고 갔다가 신집에서 만난 사람인데 전라도서 동학을 했다 카든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일진회를 따라왔더다마. 철도 까는데 인부 노릇을 한 모양이라. 그거 시시한 놈이구나. 그런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가까이 하나마나 함께 안 가시니께. 되게 그런 놈이 일본 놈 염탐꾼이라 하더마. 염탐하면 했지. 별게 있나?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우리같이 고향을 버린 불쌍한 사람이제. 결국 영팔이는 말리는 용의를 뿌리치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 그곳에 가서 정착한 영팔이는 1년에 너댓 번 여의어서 더욱 길어진 얼굴에 쓸쓸한 웃음을 띠며 용정촌 용의를 찾아오곤 했는데 때로는 부모 무덤에 어느 누가 벌초를 해줄까 보냐 하며 울기도 했다. 어딜 다녀오는지 길상이 홍이와 함께 절마당을 들어선다. 길상의 발길이 용이 있는 쪽을 향해 옮겨지는 것을 본 홍이는 슬그머니 방향을 바꾸며 월선이 있는 곳으로 가버린다. 홍이는 아비를 몹시 두려워했다. 길상은 용의 옆에 와서 강 쪽을 바라본다. 작년 이맘때, 그때도 5월이었지? 5월이었지요. 무신 구신된 달이 아닌가 모르겄네. 지난해 5월에도 한번 용정촌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 그때의 화재는 대단찮은 것이었지만 때를 같이하여 청나라 병정이 총질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데다 마적대 내습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시간은 일대의 혼란 속에 빠졌던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 회령으로 피난짐을 실어내는 사람, 그러나 뒤늦게 허위임이 밝혀져 가라앉긴 했으나 대단한 소동을 겪었던 것이다. 김은장께서는 어디로 가시었고? 거기 가셨겠지요. 거기란 유림계의 모임 장소를 가리킨 말이다. 이리로 메시고 오는 긴데 가시잔다고 오셨겠어요? 애기씨를 여간 꺼려 해야지요. 불이 나기 전에 아프시다께서 찾아가 보았더만은 마침 불이야 하는 바람에 뛰쳐나오고는 그 양반 계신 곳은 불이 늦게 옮기시니 피신은 하시겄지. 아침이나 얻어 잡쌌는지 모르겄네. 그 어른도 딱하지요. 딱하기로야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나무 땅에 와가지고 미처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의 땅이긴 매일 반 아니오? 우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길상은 신경질을 부리는 것 같다. 용이 힐끗 올려다 본다. 이 차중에 영팔이 있는 데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사. 송충이는 솔잎을 묵어야지. 영팔이 생각이 옳았던 기라. 용이 심정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길상은 못 들은 척 잠자코 있다. 이보! 새침이 목소리다. 이보! 왜 그래? 아가씨께서 얼피덩 오랍시오. 그냥 뻗치고 있던 길상이 부시시 발길을 옮겨놓는다. 피곤한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용이는 다시 생각에 잠긴다. 용이는 몇 해 동안 용종촌에서의 생활을 몸서리치며 생각한다. 지긋지긋한 생활이었다. 월선이 공노인의 도움을 받아 국밥집을 시작한 것은 영팔이 통포슬로 떠나기 전의 일이다. 옛날 이곳에서 국밥집을 차린 경험이 있었고 또 주막도 차린 일이 있는 월선이기에 처음에는 용이도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었다. 대수롭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자신 육장을 돌면서 곡식을 받아 파는 뜨내기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사란 용이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운도 따라야겠지만 경험이 없었고 낯이 설었고 무엇보다 구변이 없는 게 제일 곤란했다. 기껏 하노라 하여도 장사는 본전치기가 일쑤였다. 장사도 이골이 나야 한다던 영팔이 말을 용이는 몇 번 생각했는지 모른다. 대신 국밥집은 번창하여 월선이 혼자로는 손이 모자라 이민에도 가게방에 나앉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용인의 새 식구는 월선의 국밥집에 매달려서 사는 결과가 되었다. 우직하고 보수적인 농민의 습성이 뼛속까지 스며있는 남도의 산에 안으로 수줍어하고 섬세하지만 오기가 또한 대단했던 용인은 차츰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온열 대학볕에 글밭을 맸으면 맸지. 존에서는 어디 기집이 장출입이나 하든가? 그런데 이 꼴이 뭐고? 사실 그러했다. 장에는 남정네가 가게 마련이었다. 남의 집 통지기, 천인의 계집, 지압이 없는 늙은 과부 아닌 이상 농부들도 양반들 법도에 준해서 형식이나마 제 여자에게 내외를 시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용정촌의 월선옥이 장사 잘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다하게 나돈 소문이거니와 속 모르는 사람들은 한미천을 잡아도 단단히 잡았을 거라고들 수근거렸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가 못했다. 3년 동안 겨우 식구들의 의식을 해결했을 뿐 벌어놓은 것은 없었다. 벌어놓은 것이 없다는 사실은 남의 눈에도 수수께끼 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고 용이나 월선이 까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칠 줄 모르는 이민의 탐욕 때문이다. 그가 찬 속주머니는 밑없는 항아리 같은 것이었던지 들어가도 끝이 없었다. 청나라돈 일본 돈 할 것 없이 아마 동전은 백동전이 되고 백동전은 은전이 되고 은전은 다시 지전으로 둔갑하여 어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월선이는 샘에 우둔하였다. 용이는 용이대로 하숙집을 들러듯 잠자고 밥 먹는 일 이외에 일체를 모르는 척 지내왔었다. 이민의 축제 방법 혹은 훔치는 방법은 교묘했다. 교묘하지 않더라도 그러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푼돈쯤 얼마든지 집어낼 수 있는 가게 사정이었고 이민에도 처음에는 푼돈에서 시작했겠지만 도벽이란 거듭될수록 액수에 대담해지기 마련이다. 증거는 없었다. 내버려둔다면 월선은 거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민애를 불러다 놓고 따졌다. 마른 하늘에 벼락치겄소? 세상에 이런 애맨 소리를 듣고 어찌 살겄소? 내가 쇠전 한 푼이라도 손을 댔다면 안고 일어서질 못할기요? 그러고도 내 손이 온전할까? 손가락이 옹그러져서 문댕이가 될기요?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배기 싫으면 배기 싫으니 나가라고 곱게 말할 일이지. 이렇게 금사망을 씌워서 쫓아내겄다 그 말이오? 야, 줬소? 내가 나가면 될거 아니오. 천장에 뱀이 든 건맨치로
이 녀들 싫음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오. 홍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 데리고 나가겠소. 길 가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 녀들 참견할 것도 없고요. 부잣집 마나님같이 몸이 부른 이민애는 눈을 부릅뜨고 용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놓았다. 용이는 일시에 당황한다. 그것을 느낀 이민애는 참나무같이 단단한 주먹으로 방바닥을 친다. 아이고 분해라. 사고 묻힌 한 곳에 이런 소름 줄라고 끌고 왔던가? 이렇그름 사람을 괄시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주야로 손발 잦아지게 종질해 가면서 새 주둥이 겉은 잎 하나 사는 것뿐인데 어떤 년이 어떻게 속세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소만 무신죄를 졌길래 불러다 놓고 이렇게 죄인 추달하듯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가지고 어찌 살겠소? 내가 따로 장량을 했다면 내 귀한 자식 맹줄인 줄 성할까? 뭐라고? 홍이 맹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가? 야, 내 청백하니 머센들 맹세 못하겠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탁하는데 천하의 몹쓸 기집. 내가 뭐 때문에 따로 주머니를 차겠소? 옷 입고 밥 먹으면 그만이지. 가닥다른 자식 임의가 있으니 의심을 하는지는 모르겠소만 제 집 자식 출가시키면 그만이지. 내 죽은 뒤 물떠줄 홍이가 있는데 뭐한다고 땀만 먹을기요? 성님한테 자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허를 단신 우리 홍이를 그리 귀히 생각하는데 살림이 어디 갈 길았고? 월선이를 성님이라 부르는 것도 희귀한 일이거니와 누그러져서 호소하듯 우는데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가 없었다. 승강이는 계속되었으나 바위에 계란 부딪는 꼴이었다. 몹쓸 년, 하늘 안 무섭나? 지쳐버린 용이는 주먹으로 볼을 쥐어받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낯선 주점에 들어간 그는 술을 정해놓고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있다가 김은장 숙소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설마 지도 사람인데 그쯤 했으면 그 짓을 또 할라고? 그러나 여전했다. 월선이도 신경을 쓰는 눈치였지만 돈은 귀신처럼 빠져나갔다. 어쩔 수 없는 욕망이었던 것이다. 용이는 타일러도 보고 매질도 했으나 이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이 천지신명의 맹세코 청백하다는 말뿐이었다. 이년아, 한 번이라도 좋으니 했다고 해봐. 내 그러면 새 식구, 빌어먹어도 니한테 다 맡기고 나갈기니. 참으로 용이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안 할 거를 어찌 해탁할기요? 꼬지는 타고 계기는 설 일이세? 보선목이라 뒤집어 보일까? 심심하면 죄 없는 사람 불러다 놓고 둥개둥이를 치니 정말 이자는 나도 못 살겠소. 그렇게 못 보겠거든? 그만 비상을 미기서 지기 뿌리소. 이쯤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요지부동한 이민의 거짓과 거짓말을 벗기고야 말겠다는 순전히 대결을 위한 대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옛날에는 말없이도 다스려졌던 여자가 어느새 거인이 되었고 산에는 힘 잃고 이빠진 천부의 자긍심만은 잃지 않으리라 몸부림치는 한 마리의 늙은 사자. 월선이로 인한 사랑의 투정이라면 얼마간의 연민도 가질 수 있는 용이었다. 그러나 비참했던 이력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었던 지난날의 이민애는 아니었다. 남편 없어도 돈 있으면 산다는 배짱이었다. 용이보다 아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것은 돈, 오직 돈이었다. 돈에 다만 그는 그 자신의 장래를 걸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 하여도 혼자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왕성한 생명력, 불모의 바위 틈을 피 흘려가며 기어오르는 생명의 의지, 무서운 힘이었다. 그런 뜻에서는 본시부터 이민애는 거인이었는지 모른다. 한 번은 공노인이 용의를 불러냈다. 자네가 잘나면 열 개 집도 거느린다는데 자네는 어찌 처리하길래 집구석이 그 모양인고? 볼 낯이 없습니다. 내 본시부터 월선이가 계집 자식 있는 자네를 따라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네만 지 어미가 그런 처지고 보니 그거는 알고 있다. 알만치는 알고 있다 말이다. 너거들이 첫정이라서 그런 것도 알고 이민행과 그 계집 내력도 그러나 사정은 어떻든 간에 자네가 월선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기와 모멸에 비친 늙은 눈에 가득 찼다. 아무튼 남복이 새 식구가
불쌍한 여자 하나를 뜯어먹고 산다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 아닌가? 가게 집세는 밀리기 일수라 하는데 이민행과 빈주먹 쥐고 온 그 계집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자 노린고 기가 막히서 용정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디 한번 물어보자. 올손에게 집세 밀릴 만큼 그렇게 파리를 날리는 국밥집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이 웃을 일 아니가? 누가 칠해준 가게인데 길게 그라면 내 그놈의 가게 불을 싹 질러버릴 게니 자식도 없이 불쌍한 그거를. 공노인은 흥분했다. 그날 밤 늦게 술이 취해 돌아온 용인은 방에 들어서자 이민의 머리채부터 낚아챘다. 죽일 기세였다. 주먹이 얼굴을 내리친다. 보소, 보소, 와 이러요? 위기를 느낀 이민애는 월선의 등 뒤로 도망쳤다. 월선을 때밀어 잡아뜨리고 용인은 이민애를 다시 낚아챈다. 아버지, 아버지! 자다 일어난 홍이 울부짖는다. 그러나 주먹은 이민애를 난타하고 있었다. 보소, 참으소, 야! 하며 월선이 다시 막아서는데 어느 사이 쓰러졌던 이민의 손은 월선의 두 다리를 껴안고 넘어뜨렸다. 병 주고 약 주는 것까? 네 죽고 나 죽자. 피투성이가 된 이민애는 월선에게 덤벼들었다. 얼마간 술 기운에서 깨어난 용이 눈에 비친 광경은 지옥이구나 지옥. 이게 이 지옥이다. 가까스로 몸을 뽑아낸 월선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밖으로 뛰어나간다. 제 집 소나 공모해서 날 쳤겄다. 선불 맞은 멧돼지같이 이번에는 용이에게 들이덤빈다. 용이는 아까와 달리 때릴 생각은 있고 울음도 아니요 웃음도 아닌 목구멍에서 구룩구룩 소리를 내다가 지옥이다 지옥. 이기 지옥이구나. 이민의 악담을 들으며 집을 나섰을 때 월선이는 밤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월선이 뒤따라온다. 시가를 빠져나와 쓸쓸해진 거리에 이르렀을 때 용이 돌아보았다. 뭐하러 따라오노? 그만 가입시다. 집에. 월선이 다가서며 그의 팔을 잡는다. 네, 내가 사람가? 산의 자식이가? 기어이 울음을 떠뜨렸다. 그날로 용이는 집을 나간 채 소식이 없다가 두 달 만에 몹시도 추운 날 심한 기침을 하며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후 어느 날 이민애는 꼭 한번 실수를 했다. 이웃 기름집 안악에게 구워주기 위해 10원짜리 한 장과 1원짜리 10장을 꼬기꼬기 접어서 품에 넣었다가 미처 건네주기 전에 그것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용이 주워들었다. 이게 무슨 돈고? 이민애가 당황한 것은 일순간이었다. 홍이 토레토 하나 사줄라고 모은 돈이요. 뭐라고? 인혁이사 괜찮겠지만은 성님은 어디 그렇소? 해달락하기가 미안스러워서요. 참말로 니는 지옥에 떨어질 년이구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제. 그러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아니가? 니는 어찌 네 잘못을 모르노?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총년껏이 부리묵음서 그까지 돈 20원. 남의 집을 사라시면 품삯을 받아도 받아실 게 아니오. 허허. 실성한 것처럼 용이는 웃다 말았다. 오히려 이날은 흐지부지 끝이 났지만 홍이 외투를 사기 위해 모았다던 그 돈은 결국 외투 사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안을 느꼈음인지 이자 놀이만은 중지한 눈치였다. 어제 저녁 불이 나기 전에 용이는 김은장이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또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 기지 하며 술 한 병을 들고 찾아갔었다. 새들어 있는 단칸방. 컴컴하고 통풍도 잘 안 되는 방에 기척도 없이 누워있던 김은장은 용이 성냥을 그어 남포에 불을 붙이자 때묻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으며 단권을 집어 쓰는 것이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뭐 노상 그렇지 하다가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닦는 척하며 눈물을 씻는다. 서희의 눈치를 보아가며 길상이 다소의 금품을 갖다주기는 하나 할 일 없고 무료해서도 그랬겠지만 동가식 서가숙 같은 처지의 망명 선비들 신세를 지는 일이 더 많았다. 어려울 때는 용의를 찾아올 만도 한데 채통이 소중한 김원장은 스스로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혼자 누버기시면 어쩝니까? 애기시 댁에라도 가셔야지요. 실례, 그 애가 나를 반기지도 않겠지만
반긴다 하여도 거기는 안 가겠네. 네 자네를 보고 할 말은 아니네만 사람이란 씨가 있는 법이야. 그럴 수는 없어. 간 곳마다 그의 말이 입질에 오르내리니 심히 듣기가 거북해. 용인은 쓰게 입맛을 다실 뿐이다. 명색이 양반이면 사내도 못할 짓을. 그래 규중의 규수가? 아무리 낯선 땅이기로 겨우 열아홉 나이에 처녀 몸으로 미천한 시정배하고 한당이 되어 장사라니? 투기 사업이라니? 미천한 시정배란 공노인을 가리켜 한 말이다. 하기는 최참판 때 여인네라면 허나 윤씨 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 참으로 그 풍도가 능히 본받을 만했었지. 형편이 다르니께요. 진토 속에 묻혀도 옥은 옥이야. 응? 그럴 수가 있나? 부사댁 이공 경우만 해도 그렇지. 이공이 누군데? 돌아간 그의 부친 최공하고 이공이 어떤 사이였나? 한대 서희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나? 부친이나 다름없는 이공의 청을 거절하다니? 나라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한테 군자금 몇 푼 못 주겠느냐? 진일파가 짓는 절에는 휘사를 하면서 말이야. 서희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었더란 말인가? 하고 시작하는 김은장의 분염을 듣고 있는데 벼랑간 거리가 시끄러워졌다. 불이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으로 뛰어나온 용이가 불길이 바로 자기 가게 근처에서 나는 것을 보고 달려갔을 때 기름집에서 난 불이 올마 이미 불길은 가게를 휩싸고 있었다. 홍아! 홍아! 미친 듯 울부짖는 월선의 고함이 고막을 찢는다. 거리는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화하고 거무칙칙한 어둠과 시뻘겋게 솟아오르는 불기둥과 사태처럼 쏟아지는 사람의 물이. 용이 혼잡을 헤치고 뛰어들었을 때 베개 하나를 품에 안은 이민애가 불길 속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홍이는? 홍이요? 아는 웃자고 베개만! 베개를 빼서 불길 속에 냅다 던지며 이게 아가? 보소 보소 홍이 여기 있어. 아버지 아버지! 사람 울타리 속에 갇힌 월선과 홍이 악머구리처럼 동시에 외쳤다. 이때 나자빠졌던 이민애가 벌떡 일어섰다. 베개! 베개! 아, 내 베개! 불속으로 달려간다. 아니, 저기? 간신히 치맛자락은 잡았는데 그새 불길이 옷에 옮는다. 용인은 이민애를 거리 쪽으로 질질 끌어내어 몸뚱이를 땅바닥에 굴리듯 옷에 옮겨 붙은 불을 끈다. 그러나 이민애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한다. 이기 환장했나? 내 베개! 내 베개! 용이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던 이민애의 사지가 갑자기 뒤틀리고 무섭게 경련을 하더니 까무러치고 말았다. 용이는 비로소 그 베개 속에 큰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어째 이런매? 바북, 묵쟁쿠, 일어납세! 달래 오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용의 눈알이 금세 시뻘개진다. 월선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홍이만 맥빠진 얼굴을 하고서 송장같이 나동그라진 제 어미 옆에 앉아있었다. 이상한 감각. 용이는 전신을 부르르 떤다. 뱀 한 마리를 밟은 것 같은 감각이 전신을 타고 올라온다. 힘을 준다. 죄책, 무섭증. 잔인한 증오심, 뒹굴며 싸운다. 힘을 준다. 뱀의 장자가 터진다. 뒹굴고 굽이치면서 뱀은 죽는다. 용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린다. 뱀이다, 뱀이. 저 기집은 숭악한 독사뱀이다. 부르셨습니까? 이부사댁 서방님 소식은 들었느냐? 듣지 못했습니다. 길상의 시선은 서희 미간에서 위쪽으로 기어 올라간다. 듣지 못했다. 송 선생님 댁에까지 불은 번지지 않았으니 별일 없을 것입니다. 송 선생 댁에 그냥 묵고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가서 무슨 병구라도 나지 않았다면 설마 한들 그래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나를 찾아보지 않는단 말이냐? 내 있던 곳이 불바다가 됐는데도 말이야. 그럼 송 선생님 댁에 가보겠습니다. 길상의 시선은 다시 내려와서 서희의 심정을 나무라듯 일별을 던지고 돌아선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산에 장부라면 올 리가 없지. 부드럽고 톱스룩한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린다. 서희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은 뒤 이상현이 발걸음을 끊은 지 달포가 된다. 상현에게도 잘못은 있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성질만은 변함이 없군. 하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질을 부리겠지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에구망이나 나도 한번 봅세. 잘을 생기꿍. 어느 장부 항이겠는가? 어느 애미나이가 저 총각을 꽉 잡을란가 모릅지. 북새통의 거리를 나돌던 처녀아이들의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가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화제를 당한 쭉들은 아닌 모양이다. 길상은 얼굴을 반듯하게 쳐들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목덜미는 벌겋게 물든다. 노상 젊은 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용정촌에서 길상을 탐내는 사람은 많았다. 26. 총각 나이로 늙은 편이지만 말수가 적고 어딘지 모르게 근심 뛴 독특한 표정은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한다. 대부분 두만강 연변에서 일찍부터 건너온 이곳 사람들은 남도 사람들처럼 반상을 가리는 기풍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해서 길상이 비록 하인의 신분일망정 준수한 외모와 침착한 행동거지 학식도 녹록지 않게 들었다는 점에서도 좋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았다. 자연 혼담이 생기고 유복한 집안에서 딸을 주겠다고 자청해 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웬 까닭인지 소희는 완연하게 불쾌해하는 낯빛이 되었다. 그런 태도는 길상에게 고민스러운 것이었다. 소희가 이상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뜰에는 짐이 쌓여 있고 사람들로 붐빈다. 친지들이 짐짝을 끌고 몰려든 모양이다. 화재를 면한 집도 소동을 겪기로는 다를 게 없다. 이게 니기요? 경상도 집의 길상이 앙인매? 간밤의 혼짝 낯집이? 졸랭이가 지생겼으나 사람이 좋아 보이는 머슴 점생이 어디서 불쑥 나타나 위로의 말을 걸었다. 그래 어디 매들었음매? 졸로 피했지요. 쯔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네. 이 선생은 학교 가셨습니까? 앙인매 학교 앙이 갔음. 사랑으로 들어가 봅세. 짐짝이 나둥그러진 사이를 빠져서 길상은 뒤뜰 쪽으로 돌아 나간다. 사랑은 마치 여관집 같았다. 청나라식으로 벽돌을 튼튼하게 쌓은 건물인데 네댓 개의 방이 즐비하니 붙어있다. 방 앞은 난간으로 된 복도다. 소방님 계십니까? 길상이냐? 들어오게. 들어오라 한 사람은 생각지 않았던 김은장이었다. 장죽을 입에서 뽑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는다. 반가워서 그러는 것이었다. 생원님께서는 여기 계셨구만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애기씨께서 별일 없으신지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길상은 상체를 세운 채 상현을 건너다 본다. 상현의 얼굴은 점점 상기되어 간다. 그것이 민망스러운지 성이 잔뜩 나버린 표정으로 변해간다. 김은장은 벌레를 씹은 듯 쓴 얼굴이다. 60 노인이 아니라 70도 넘어 보이게 늙은 모습. 고운 때가 묻은 두루마기에 머리에 쓴 갓은 윤이 흐르는 새것이다. 유림계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남의 사랑에서 소희라는 김은장의 처지를 생각하여 길상이 지난 가을 갓방에서 탄건과 갓을 우원에 장만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 아기씨께서는 어디로 피하셨느냐? 화난 표정인 채 상현이 물었다. 절에 계십니다. 절에? 절에 갔을 때지. 큰 손해는 없었고 집이 탔을 뿐입니다. 마침 고방은 비어 있었고요. 그러고는 썰렁한 방 안에서 서로 멍멍이 바라본다. 방 안이 조용해지자 바깥의 소음이 두드러진다. 상현이 눈살을 찌푸리고 김은장의 신경도 곤두서는지 표정이 구겨진다. 식객의 자격지심이라지만 상현은 상의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소의 급료나마 받는 처지지만 불길에 쫓겨왔다고는 하나 불청객인 김은장은 송 선생 댁과 아무런 친분이 없다.
송병문 씨가 건강했을 무렵에는 어떤 인연의 손님이든 찾아오는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고 사랑방은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맏아들 송용화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이심 전심 길상의 마음도 편안치가 않다. 처량한 김문장 처지 때문에 우울해진다. 이서방이 몹시 걱정을 하더군요. 이서방도 절로 갔나? 네, 생원님 메시고 올 거를 그랬다고 하면서. 내가 왜 거길 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친일배 나가지. 내 갈 데 없으면. 순간 풀이 죽는다. 상현과 길상의 눈이 창문 쪽으로 쫓겨간다. 개판이다, 개판. 개판이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된 놈이 세상이길래? 하고 큰 기침이다. 궁색하여 큰 소리를 쳐보는 더이지만 양놈의 교를 믿는 야수쟁이도 저희들이 어느 나라 백성인 줄은 알고 마음으로라도 외적들의 대항에 나가는데 이 나라 고래로 내려온 그렇지. 그놈의 죽놈까지 앞장서서 친일을 아니하나? 지각이 있는 애라 믿었던 서희가 그 아이가 그놈의 절에 시주를 해? 시주를 한단 말이야? 의병들 군자금도 거절했던 그 아이가? 하기는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는 유림놈들도 쇠전 한 푼 얻어볼까 들먹거리고 동학놈들은 숫째 발벗고 나서서 원수의 죽은 노릇을 하니 이래가지고도 나라가 안 망했다면 귀신이 곡을 했을 게야. 여러가지 소름이 겹쳐서 장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떤다. 상현과 길상은 침묵을 지킨다. 김문장의 심정은 안다. 함께 울고 싶은 기분이다. 그러나 짜증스러워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자고로 한 집안이 망하려 들어도 온갖 잡신들이 먼저 나서서 구슬치기는 하지만 이거는 공자, 맹자, 북처까지 메고 나와 도깨비 구슬치고 있으니 손바닥만한 이 고장에서 내 땅도 아니오 쫓겨나온 남의 땅에서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림이나 동학도나 불교도도 말입니다. 그중 소수가 어느 시절이든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상현이 말을 막는다. 그건 그렇지. 어성이 낮아졌다. 길상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김문장은 허둥지둥이다.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나를 설마 어떻게 조처해 주겠지 하고 품었던 기대 아무 언질도 없이 일어서더니 싶었던 것이다. 좀 더 얘기나 하다가지 그래. 그럴 새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처리할 일이. 상현은 입술을 깨무는 듯 묘한 표정이다. 그 역시 길상이 길을 터주면 함께 가서 서희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분별 없는 생각이 치민다. 길상에게 우롱을 당한 것 같아 괘씸하다. 질투가 뭉글뭉글 피어오른다.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외면한 채 길상은 밖으로 나왔다. 오던 거리를 되돌아 지나가는데 불탄 집 자리에 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찬설이나 피해보자고 어둠이 오기 전에 서두는 것이다. 절마당을 들어섰을 때 용인은 그제도 백양나무를 등지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멍에 있는 그의 눈에는 길상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서희방 앞에 이르른 길상은 다녀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길상을 빤히 쳐다본 서희는 그래서? 하며 다음 말에 재촉이다. 이부사 때 서방님은 별일 없이 송선생 댁에 계셨습니다. 별일 없이? 병들지도 아니하고? 세게 말을 내뱉는데 인매가 뱅글뱅글 돈다. 그리고 생원님께서도 함께 계시더군요. 그 늙은이가 함께 있어? 쇠파리처럼 여기저기 잘 붙어 다니는구먼. 이쪽에서 굽혀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상현에 대한 노여움이 애꿎은 김은장에게 튄 것이다. 애기씨, 뜻이 맞아서 이곳까지 함께 오신 어른 아닙니까? 애기씨까지 그러시면 그 어른대로 돌아가시란 말씀이요? 굳은 길을 가듯 사양이 없다.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늙은이를 어떻게 받들란 말이냐? 험담은 무슨 험담입니까? 섭섭해 하신 말씀이지요. 듣기 싫어. 가실 곳이 만만치 않아 이부사댁 서방님을 믿고 그곳으로 피신하신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서방님도 그댁 객원이고 보면 심중이 편하시겠습니까?
무슨 조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소희는 들은 척하지 않고 이 서방은 어디 있지? 딴전을 피운다. 밖에 있습니다. 일꾼들은 근처에 있겠지요. 지금부터 궁서방 객주집으로 내 옮겨가야 해. 옮기셔야지요. 일꾼들 불러다 짐을 나르게 하고 길상에는 내일 하다가 멀리 하늘로 시선을 던진다. 내일 길상에는 회령으로 가야 해. 회령에 있는 재목을 모조리 사는 게야. 수량이 많지 않으면 원목을 그곳 제재소에서 키기로 하고. 그렇게 많이 어디다 쓰시려고요?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가봐야 알 일 아니냐? 두고 보아 제목이 통이 날 테니. 우선 이게 500원인데 하며 서희는 흰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 목재는 실어 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을 걸어 놓아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다음은 이 서방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서방은 따로 일꾼을 사서 불탄 자리를 말끔하게 하고 우리 집터만이 아니라 장터 옆에 그 자리도 함께 치우는 거야. 그러면 그 터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다니, 상부국에서 샀었더라면 벌써 헐렸을 집들 아니냐? 이제는 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불이 났으니 땅은 땅임자 마음대로야. 하지만, 뭐가 하지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길상은 물러난다. 늦은 점심때쯤 절에 있는 짐 일부를 날라다 놓고 서희가 옮겨간 공노인의 객주집은 비좁은 골목 안에 있었다. 복노방이라 하여 나그네들이 함께 묵는 큰 방 이외 손님을 받는 방은 네 개였는데 그중 두 개를 치우고 서희가 들어갔다. 공노인의 마누라는 허리가 길고 팔이 길고 공노인보다 키가 큰 안늙은이였으나 꼬장꼬장 말라서 늙기로는 영감보다 더한 것 같았다. 그는 양딸 송혜와 함께 늦은 점심을 짓느라 바빴다. 달래 오망이와 새치미는 간밤에 버린 옷들을 모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서희 방에 점심상에 들어갔다. 그런 뒤 길상과 일꾼 두 사람이 앉아있는 복노방으로 송혜는 밥상을 날라왔다. 동실동실한 귀염성이 있게 생긴 송혜는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홍당무였다. 일꾼들은 길상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핀다. 길상은 모르는 척 일꾼들만 빤히 쳐다본다. 반찬도 없는 점심이 늦어서 배고프제? 공노인의 마누라 방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아니, 이 서방은 어디 가고? 네, 저... 길상이 우물쭈물 말한다. 용이는 짐을 날라다 놓고 도망치듯 절로 돌아간 것이다. 사람도 점심이나 먹고 가지. 용이 심정을 아는 방신 언짢아서 혀를 찬다. 송혜야, 예, 절에 점심 좀 날라다 주어라. 숙령 드리고 가겠소? 사람들도 와서 밥이나 먹지. 하다가 홍당무가 되어나가는 송의 옆모습을 본 방씨가 빙긋 웃는다. 언제였던지 길상을 두고 송혜가 어떻겠느냐 하며 월선에게 묻던 공노인의 말을 송혜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하면 걸맞는 짝이라고 방씨도 그때 말을 했었다. 해가 도요병쯤 남았을 때 길상은 공노인 객주집을 나서서 다시 송선생댁을 찾아갔다. 무슨 일로 왔지?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상현은 지치고 힘이 쑥 빠진 얼굴이다. 길상에 돌아간 뒤 혼자서 내내 마음속으로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생모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나가셨는데. 어디 가신단 말씀도 없으시고요? 잠시 다녀오겠다 하시면서 나가셨다. 그럼 돌아오시는 거지요? 돌아오시겠지. 한데 왜 그러나? 이걸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종이에 싼 돈을 내밀었다. 돈입니다. 그래? 상현이 받아든다. 우선 잠자리는 상현과 함께 하더라도 식사만은 밖에 나가서 하라는 뜻으로 길상은 돈 10원을 싸가지고 온 것이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쁜가? 바쁠 건 없지만 내일 회령으로 떠납니다. 뭐 타러? 목재를 살려고요. 벌써 집을 짓자는 겐가? 별일 없이 병들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서희는 상현에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길상에게 쏟아놓더니
상현도 역시 서희에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길상에게 비벼댄다. 지금 안 바쁘면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니고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씩 할까? 네? 불소동에 애를 썼을 테니 풀어야지. 길상은 할 말이 있나 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요. 나란히 송선샌댁을 나선다. 두 사람의 키는 엇비슷하게 중키는 훨씬 넘는다. 몸매는 상현이 편히 가늘어 보인다.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다. 회용루라 쓰인 청유리집 나무 간판 앞에 걸음을 멈춘 상현은 비스듬히 자세도 눈길도 비스듬히 길상을 돌아본다. 두 사람은 오래되어 낡고 비좁은 층계를 밟으며 올라간다. 층계는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거리 쪽으로 창이 하나 나 있었으나 삼면이 벽이어서 찜찜하고 곰팡이 냄새에 기름 냄새가 찌들어 있는 것 같다. 변발의 소년이 따라왔다. 뭐 들어해? 응, 술 두근하고 집을 것 두어가지. 해삼탕이 좋겠구먼.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와. 송 선생과 들어왔기 때문에 소년과 상현은 서로 낯이 익다. 자네가 항상 김생원을 생각해 주어서 고맙네. 허장 성세 어디로 가나 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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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니 귀찮은 노인님의 틀림이 없겠으나 연만하신 분이니 할 수 없지 않은가? 한 시절 전에만 해도 이곳에는 글하는 선비들의 시가 말라서 귀하게들 모셔가곤 했다더라만 요즘에야 어디 그런가? 밝히는 게 망명 선비들이니 어디 시골 서당에도 훈장자리가 있을 성 쉽지 않고 쫓아버릴래야 쫓아버릴 곳이 있어야 말이지. 내 자리나마 물려드렸으면 싶지만 통분 소리가 아이들 귀에 못이 돼도 곤란할 테니 말이야. 하하하. 상현은 자기 자신을 비웃듯 허탈한 웃음을 한바탕 웃어젖힌다. 소년이 와서 황주 두근과 해삼탕 두부 튀긴 것을 각각 한 접시 탁자 위에 그것들을 펴놓는다. 길상에 술병을 들어 상현의 술잔에 술을 붓는다. 자기 잔에도 따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들이켠다. 자네는 그 나이에 장가도 안 들고 어쩔 셈인가? 글쎄요. 달리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달리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글쎄 본시 중될 몸이 사바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고 처음으로 웃는다. 석연차는 웃습니다. 이유치고는 어렵군 그래. 굳이 그걸 이유라 하질 않습니다. 장가 갈 때가 되면 가겠지요. 갈 때가 안 됐다 그 말인가? 제 일신상의 문제는 근심 마십시오. 나이 이쯤 됐으면 조만간에 제 자신이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야 그렇지. 자네 일이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 허나 서희에 관한 일이라면 사정이 다르지 않겠느냐? 자네한테는 상전이요. 나는 그렇지. 비록 핏줄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가의 내력을 봐서는 또 서희는 천의 고아가 아니냐. 오누이 그런 처지라 하여도 허튼 말은 아닌성 싶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해서 하는 얘기야. 서희는 혼인을 해야 할 게야. 해야겠지요. 니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육박해온다. 벌거턴 길상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진다. 상현은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자네가 장가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상현의 눈을 받는 길상은 한순간 휘청거리는 것 같았으나 웃었다. 서희 애기시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일신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속의 문제다. 저의 오장육부를 꺼내 보여라 그 말씀이시오? 세상이 달라지고 곳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비겁한 놈이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곳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억지를 쓰시는 일은 선비 채통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상현은 머쓱해진다.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야. 자네가 똑똑한 것도 알고 잘생긴 것도 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우린 조선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기로
일조일석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야.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양반들이 김은장 꼴이 되고 양가의 규수가 장사꾼으로 떨어졌다 해서 그것을 기와 삼는다면 내 칼이 자네 목에 들어갈 줄 알란 그 말이니라.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신원 서판이 분명하신 서방님을 저도 우러러 보아왔습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모두 조선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삼강오륜도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양반의 재통만은 엄연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천의 고아라에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노래기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 골수까지 종놈으로 썩어버린 놈이니까요. 그걸 충성심이라고들 하지요. 상처받은 짐승같이 영악한가 하면 체념하듯한 그런 눈이 상현을 쳐다본다. 이놈! 종놈의 신분으로 니한테 그따위 혓바닥을! 서방님, 구차스럽소이다. 신분을 불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허약한 분인 줄 미처 몰랐소이다. 이놈, 뭐라고? 저도 연장자라는 원병을 청하리까? 길상은 일어섰다. 상현도 일어서는데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떤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길상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간다. 상현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탁자를 친다. 비걱거리는 징계를 밟고 소년이 뛰어올라왔다. 멍하니 앉은 상현을 보자 어리둥절한다. 불러했소? 너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느냐? 그런 소리 우리 사람 보고 하면 안 돼. 소년은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왜? 남의 여자 좋아하면 머리 잘라 해. 남의 여자를 좋아하면? 머리 자르려면 부득이 간통을 해야겠구먼. 간통이라는 말 뜻을 모르는 소년은 덮어놓고 계속 얼굴을 붉힌다. 그는 그렇고 여기 술 한 근 더 가져오려느냐? 허허 허허 하고 김빠진 소리로 웃는다. 술기운이 밀려온다. 머리가 무거워진다. 내리덮이는 눈이 벼랑간 크게 벌어진다. 거리를 지나가는 일본 영사관의 조선인 순사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순사 옆에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30 가까운 사내가 담배를 붙여물며 급히 따라간다. 어디서 본 일이 있는 사내 같다. 어디서 보았을까? 용정촌의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얼굴을 똑똑히 본 것은 아니다. 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은 것 같다. 순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그간의 어쩔 수 없이 된 심리적 습관인데 그들이 시계에서 사라지자 상현의 의식은 다시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산포수가 장군 소리를 듣고 돈푼 있는 상민이 양반을 거느리는 시절이야. 한데 내가 뭐랬지? 종놈의 신분으로 니한테 그따위 혓바닥을 놀리느냐고? 그러는 내 꼴이야말로 어리광대 한심스럽구나. 산포수란 홍범도를 가리킨 말이오. 돈푼 있는 상민이란 연추의 최재영을 가리킨 말이다. 이동진이 그 두 사람을 존경하고 있듯이 상현도 그 두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다. 어쩌면 종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길상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서희와 언쟁을 벌인 것은 달포전의 일이었다. 언쟁의 발단은 서희가 절 짓는 데 적잖은 금액을 휘사한 데 있었다. 동간부 파출소의 서기지라는 최가놈이 후원하여 짓는 절에 아무리 공으로 얻은 값없는 돈이기로 그럴 수 있습니까? 공으로 얻은 값없는 돈이라고요? 그렇소. 그 값없는 돈을 내어놓으라시던 분은 누시던가요? 그때 상현은 서희의 면상을 치고 싶을 만큼 분노를 느꼈다. 이들 두 사람은 하동서 떠나면서부터 사이 나쁜 오누이처럼 다투기를 잘했었다. 상현은 성미가 급한 편이었고 서희는 상대가 남자라 해서 수거드는 일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러나 상현은 부친 이동진에게까지 그런 태도로 비꼬는 서희를 용서할 수 없었다. 상현은 갖다 놓은 술을 따라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간다. 늪에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다. 취기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마음은 방향을 잡지 못한 회오리 바람. 모든 일을 체념해 버리기에는 피가 뜨겁고 젊다. 그렇다고 무엇을 향해 돌진해 가기에는
신산을 맛본 일이 없는 나이 어린 서방님의 그 의지가 쇠덩이 같다 할 수는 없었다. 상현이 간도 연해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작정을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중에는 서희의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행동력이 부족한 대신 사태를 파악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는 상현의 판단으론 적수공건, 애국심 하나를 짊어지고 국외로 탈출해온 독립지사들이 기라성같이 간도와 연해주에 깔려 국토 탈환에 피맺힌 눈을 부릅뜨고 있으나 각기 분산되어 있는 병력을 한 곳에 긁어 모아야 많이 되지 못할 것이요. 국토 없는 백성에게서 군자금이 나온들 세 발의 피 같은 것, 막강한 일본을 어찌 대적할 것인가. 요원하다 할 수밖에 없고 국제 정세만 해도 그러했다. 서로의 이해 때문에 일본과 손을 잡고 서로 두둔하는 구미 제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과는 숙적인 아라사 천국의 형편 역시 낙관적일 수는 없었다. 국제 정세는 그렇다 치고 좁은 간도 땅 안에서 조선인들은 어떠한가. 몇 가닥으로 분열하여 일본 관원의 입김이 닿는 곳엔 친일파 밀정으로 전신하는 무리들이 속출하는 판국에 상현은 과연 조선이 독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비관적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일본으로 유학을 해? 처가 신세를 지면서 말이지? 아니야. 차라리 상해로 가는 편이 낫겠지? 나에게는 그 편이 좋을 것 같다. 서희의 군자금 거절의 일이 있은 뒤 작년 동지딸 연출을 떠나기 전날 밤 일을 생각한다. 간도와 연출을 내왕하며 지내는 그동안 이동진은 상현에 대하여 쭉 관망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그날은 밤이 저물도록 이들 부자는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만했으면 너도 이곳 사정에는 소상해졌겠지? 글쎄요, 대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자신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말이니라. 아직도 작정한 바가 없다 그 말이냐? 그러면 네가 3년 동안을 간도와 연해주 사이를 내왕하며 보고 듣고 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절망을 느꼈을 뿐입니다. 네가 집을 떠나올 때 내 안부만 알게 되면 돌아오겠노라 하고 너희 어머니한테 언약을 한 모양인데?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젊은 혈기에 쉬이 돌아오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니 각오는 하고 있을 거라 그 말이냐? 그동안 내 생각에는 장차 무엇이 되든 이곳의 사정을 알아두는 것도 헛된 일은 아니려니 하여 너를 굳이 돌아가라 하지는 않았다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겠지?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까? 과일도 익어야 제맛이 나고 곡식도 알이 차야 먹을 것이 있는 법이야. 너는 아직 익지도 않았고 알이 차지도 않았다. 무슨 뜻이온지 모르겠느냐? 설 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연글지 않은 곡식 열 섬이 연근 곡식 한 섬만 하겠느냐? 상현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앞서 한 자기 말에 대한 반격으로 생각한 것이다. 애송이 너가 뭘 안다고 하는 뜻으로 받은 것이다. 이동진은 아들의 기색은 살피려 하지 않고 계속한다. 나라도 없는 백성이 남의 땅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순 없지. 하기는 한두 사람이 나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오. 총칼만 휘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처가하고 상의하여 일본으로 유학하도록 해라. 이동진은 절망을 느꼈다는 아들 말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상현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부친의 말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과연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는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때문이다. 하동을 떠나올 때 어머니한테 한 언약을 그는 저버렸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상현은 괴로웠다. 젊은 혈기에 돌아오기가 쉽겠느냐고 하던 어머니의 말을 상기함으로써 어머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야 하고 가까스로 괴로운 일에서 도망을 치곤 했었지만
두 번씩이나 언약을 저버린 괴로움을 맛보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거리에는 황혼이 깔려 있었다. 술기운도 입고해서 상현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송선생, 손선생 하고 소리를 쳐 부른다. 힐끗 올려다본 손장환이 난처한 표정이 되다가 얼른 걸음을 바꾸어 놓는다. 상현보다 3살 위인 24. 왜 이러시오? 어둡기도 전에. 미안합니다. 학교에도 안 나가고. 앉으시지요. 송장환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앉는다. 울적해서 이러시는군. 울적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말이지요. 이 고장에서 울적하지 않은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소. 주객 전도라더니 위로를 받아야 할 뿐이 위로를 주시는군요. 술기운에 넉살을 피운다. 소년을 불러 술잔과 젓가락부터 가져오게 한 상현은 술을 따랐다. 우선 한 잔 드십시오. 화재는 기왕 당한 거고요. 고맙소. 송장환은 술잔을 드는데 양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힌다. 피곤과 초조함이 한꺼번에 몰려온 모양이다. 이번 화재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송병문 씨 재산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이다. 하여간에 야단 났어요. 피해가 많은가요? 창고가 두 개 탔고 그 속에 있는 물품이 좀... 그것도 그렇지만 학교일이 그렇지 않겠소?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절반이나 나오겠어요? 차차 정리가 되면은... 송장환은 고개를 저었다. 정리가 뭡니까? 떠날 사람들이 많은걸요. 아무리 자식들 교육에 여리가 있다 하여도 생업에 터전을 잃고서야... 송장환은 재산상의 피해보다 학교일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재산상의 피해는 그의 형이 수습할 성격의 것이긴 했다. 내 오면서 들었는데 영사관에서는 보통 학교 안에다 양곡을 쌓는다는 게요. 이재민들 구호 양곡이겠지요? 이재민들 구호 양곡이면 틀림이 없으나 그게 그리 단순하지 않으니 탈이지요. 생도들을 잡아두자는 술책임이 뻔해요. 거기다 지금 150명가량 생도수가 그쯤 될 텐데 한술 더 떠서 남의 학교 학생들까지 뺏어갈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소. 우리도 무슨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할 텐데 이 선생도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무심결에 형 송영환을 비난하려다 말고 피시식 웃는다. 적자만 내고 있는 학교 운영을 송영환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현도 알고는 있었다. 사실 그놈들과 경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치사스럽고 내 그놈의 학교 망하기를 정화수 떠놓고 비는 심정이었는데 일견 온건해 보이던 송장환의 표정이 순간 험악해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놈들하고 손을 잡아야 할 모양이오. 그렇게 되겠지요. 한일 합방이 되고부터 청인들 생각도 많이 달라진 모양이니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식자들의 대세 판단에서 온 생각이다 뿐이지 이곳 사람들의 감정은 그리 쉽게 풀릴 수 없을 겁니다. 이 고장에 첫 삽질을 한 사람도 조선 사람이요. 피와 땀이 어려있는 이 땅을 조선의 영토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보면 참 오랜 반목이었고 싸움이었고 원한이었지요. 청인들은 그네들 정부를 얻고 와서 귀하가 아니면 땅을 내놔라.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쥐꼬리만한 나라의 도움도 없이 대항했던 겁니다. 그러니 영악해질 수밖에요. 이보면 선생께서 애를 쓰셨지만 대세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했고 사실 일본의 통감부 파출소가 생기자 그 날개 밑으로 기어든 사람들 모두가 친일파는 아니었더란 말이오. 빈대가 미워서 초가상관 불태운단 말이 있지 않소? 그 사정이야 어디 제가 모릅니까? 취기가 돌면서 송장환은 다변해지고 흥분해 가는 듯 성싶다. 왜 나한테는 송선생과 같은 이런 여리가 없을까? 상현은 술이 깨는 기분이다. 불빛에 번들거리는 송장환의 얼굴을 우두커니 바라본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 구경을 하는 것 같은
냉정해지는 자신을 상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명동, 그 훌륭한 학교입니다. 간도에선 1등 학교입니다. 아니지요, 간도뿐이겠소? 조선, 천지에서도 그만한 학교는 없을게요. 작년에는 중학교를 새로 세웠고 금년에는 또 여자학교를 세운다는 소문이요. 연해주, 만주 일대에서 왜 학생들이 제발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구석진 학교로 말입니다. 유림의 골수파들이 모여서 만든 그 학교 안에 교회당을 세운 연유를 아십니까? 이상설, 이동휘, 훌륭한 분 많지요. 많고 말고요. 그러나 김학연 선생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학교가 될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가 되어야 좋은 인재가 쏟아져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인재가 많이 나야 이른 나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김미학연 선생 훌륭하십니다. 좋은 선생 얻기 위해 예배당까지 지었다 그 말이지요. 신학문을 한 기독교 신자 선생이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 결단이야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차마 내릴 수 없는 결단이지요. 그러니 좋은 선생이 안 모이겠소? 좋은 학생들이 전리길 말리길을 제발로 걸어오게 안 생겼소? 이게 뭡니까? 우리 상위학교 말입니다. 학생 뺏길까봐 전전긍긍. 비참해요. 아버님만 절이 안 되셔도 우리 형님은 역적입니다. 반역자지요. 불효 막심 노랭이 구두쇠 역적 하다가 트림을 한다. 그새 술은 더 가져왔었고 송장화는 이제 마구 포금이다. 암요 두고 보시오. 그 명동학교에서 쏟아져 나올게요. 몇십 명, 몇백 명. 아, 안중근 의사가 말입니다. 송장환의 혀구부라진 목소리, 이제 상현은 그의 횡설수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망할 자식, 길상의 이놈. 뭐?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왜 못 올라?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오른다. 나쁜 놈의 자식,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서희하고 여기서 고향 땅 안 밟으면 될 거 아니야? 송장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럼 갑시다. 상현이 일어선다. 부축하다시피 송장환을 데리고 아래층까지 내려온 상현은 샘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다. 이 친구 술버릇이 잘못 들어 골칫게나 썩이는군. 상현은 완전히 술이 깨 있었다. 송장환이 포금하는 동안 그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 아니, 저작자? 검정 두루마기 산에 순사와 같이 가던 사내가 길 모퉁이를 돌아간다. 옳지, 맞았어. 생각이 나는군. 상현은 기억해냈다. 연추에서 돌아올 때 마차를 함께 타고 온 사내라는 것을. 눈두덩이 부숭했다. 눈을 내리뜨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불쾌하여 눈살을 찌푸렸던 일이 생각났다.